요. 아이고. 마음이 있으네. 미친이 딴 걸 질문. 봐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아무래도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범이랑 엄청 싸웠어요. 그럼 보지 마세요 이 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팀브라더스 강재창입니다. 범피디입니다. 오랜만에 Q&A인데요 지금부터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총 3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10만이 되었는데 그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전 새벽 3시 반쯤에 집에서 잤다 말다 일어났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카톡하면서 계속 그 실시간으로 네모네모 로직 100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잤습니다. 10만이 되기까지 총 며칠이 걸렸을까요? 며칠요? 한 2년 정도 총 600일 정도. 몰라요. 첫 업로드부터 723일.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늘어요? 슬퍼. 아 이건 좀 저주받은 채널 같아요. 왜 안 늘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행동해요? 저는 기분 되게 좋아서 바로 사진 찍어줍니다. 근데 사진 안 찍는 분들도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JK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되게 착했어요. 왜냐면 저 새끼가 나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 그랬거든요. 되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범 인상은 어때요? 성실하진 않다. 범은 일단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JK는 면접 오라 해놓고 전화 안 받는 사람. 전화 안 받았어?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상형 운동하는 지금 제 여자친구. 바로 너. 말 잘하는 친구. 그리고 야동 보세요? 네. 네? 야구요? 야동요? 불알 친구와 키스하기, 친구 불알의 키스하기. 미친 이딴 걸 질문은 왜 어떤 놈이 이거 누가 적어준 거예요? 불알 친구랑 키스요. 아이씨 불알 친구랑 키스하겠습니다. 불알 키스하려면 봐야 되잖아 불알. 안돼 범 왜 이렇게 살쪘어요? 이렇게 많이 먹잖아. 제가 요즘 운동하는데 뭐 많이 먹은 거죠. 뭐 자꾸 처먹... 탑3 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면! 저는 진짜 뻥안치고 프라닭 진짜 존맛해. 그리고 짤 라면. 내가 식은 것만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말을 그렇게 해. JK 머리 첫피뱅 일부러 한 거예요? 아 첫피뱅이요? 난 첫패배한 게 언제나요? 아 그거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제가 뭐 비밀이 있어요. 저도 머리 좀 내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욕을 자주 하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원래 평상시 욕을 안 하는데 범 만난 이후로 욕이 늘었어요. 진짜 이랬어요. 웃기다라는 댓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내가 욕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구독자 100만이냐? 공중파 고정방송 3개냐? 공중파 3개. 출연료가 바로 들어올 것 같아서. 공중파 고정방송 3개. 서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건 못 받아주겠다 하는 드립은? 저 새끼 자꾸 제 머리 갖고 뭐라 할 때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거의 대부분? 혼자 쳐 드립을 요즘에 예전엔 티키탁. JK의 색드립, 범이 소리 지르고 귀여운 척할 때. JK 인트로송 요즘 왜 안 불러요? 자작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부르다가 이제 편집할 때 제가 좀 많이 빼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잘라요. 죄송합니다. 너였구나. 여태까지 한 팀브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건?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브라더 식당, 존잼, 브라더 리스트도 좋았었고. 이번 질문부터는 제가 답변의 기회를 10초 동안 드릴 거예요. 네. 여태까지 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촬영으로 뽑힌 다음에 촬영했지만 저희 정모했었던 영상. 저 예전에 브라더 리스트 패러글라이딩? 그거? 너무 힘들게 찍어가지고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기억에 남습니다. 10만이 되기까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여러분들이죠. All of you. Thanks mom, father too. 누나도 고마워요. 저희로 인해서 이제 힐링을 받고 저희로 인해서 용기를 되찾았다. 저희로 인해서 아픈 병이 없어졌다.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가장 좀 뿌듯했어요. 조이 밤비 짱! 이 채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지. 이 채널은 제가 봤을 때 일단 1년간은 더 갑니다. 2032년까지. 어차피 한번 나 3개월 뒤에 채널을 맡게 문 닫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길게 보시나 보다. JK가 생각하는 범과 JK의 케미는? 좋을 땐 정말 좋고요. 안 좋을 때는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정말 재밌는데 약간 좀 취향 타는 케미. 그냥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 거가 조금 케미가 아닐까.
하지만 단 한 번도 밖에서 따로 본 적은 없어요. 갓상비 왜 안 해요? 뭐 안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왔고 그만큼 뭐 성과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폐지되는 이유 여러분들 뭐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냥 잘 안 되면 보통 폐지돼요. 조금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좀 그렇고 솔직히 뭐 참PD님의 컨텐츠를 따라했던 그런 논란도 조금 그래 부담스러워서 탑3랑 팀브 리뷰는 광고인가요? 죄송하지만 탑3랑 팀브 리뷰로 광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 중간중간에 PPL로 제가 받은 거는 그런 거 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은 맛있어도 맛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지평 막걸리 같은 경우 혹은 뭐 GS 커피 근데 나머지는 단 한 번도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어요. 팀브를 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댓글 또는 반응은? 일단은 무풀이 제일 힘들죠. 욕을 하든 뭐 하든 그냥 감정적으로 제가 소모하면 그 금방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제일 좀 상처고 너희 겁나 재미없어 너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왜 저러고 사냐 그럼 보지 마세요. 다른 말 팀브를 하면서 가장 자괴감이 어떤 순간은? 엄마 아빠가 내 영상을 볼 때 명절에 그것도 TV로 근데 내가 거기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 조금 자괴감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답변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네.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범과 JK는 본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편집을 하지 않고 있고 예방적으로 출연만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세일즈 쪽을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더 성장하려면은 그만한 자본이 필요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팀브라우스 출연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 관리나 회사 쪽으로 들어오는 다른 외주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팀브라우스에 좀 힘을 못 쏟는 게 좀 아쉽죠. 굉장히 만족하고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일을 범한테 다 줬어요. 범이 요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주어진 24시간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안에 이제 팀브라더스가 아무래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브는 왜 갑자기 먹는 것만 하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편의상 좀 제작 환경을 좀 편의성을 있게 만들기다 보니까 먹는 거에 좀 치중이 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먹거나 이렇게 음식을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것도 원래 일부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유튜브의 좀 냉정한 환경상 저희가 좀 좋은 컨텐츠를 한다고 해도 좀 주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컨텐츠를 하는 게 채널 성장에 좀 더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음식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문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의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좀 더 다이나믹한 걸로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방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하고 있던 게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박경범이라는 인격체로 또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힘을 썼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되게 오랫동안 시청해 주셨던 구독자분들도 초심을 잃었다 재미없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영상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영상 자체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저도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실제로 저희 팀브라더스 재생 목록에 보면 미등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워너비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조이 밤비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저희도 아직 지금 어떤 컨텐츠가 저희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줄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음식만 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팀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왜냐면 우린 비슷하면 인플루언서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비판을 받을 때는 너무 조금 심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삐에로 같은 그 삶이 내 개인사는 너무 힘든데 이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자아를 보여줘야 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2020년은 새로운 사람을 태어날 거예요. 저는 밖에서나 지금이나 두 개의 자아가 아닌 또라이가 될 거예요.
채널이 이제 쑥쑥 안 자랄 때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뭐 힘들다 누구 탓하긴 그런 게 그만큼 이제 아까도 말씀 계속 중복된 내용인데 다른 걸 같이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뭐 남 탓을 하긴 좀 힘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채널이 잘 안 크니까 많이 한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채널이 안 크는 만큼 다른 것도 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브라더스가 어쨌든 조이 밤비가 이끌어줘가지고 10만이라는 걸 왔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적으로 와 만족한다 이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라는 게 지금은 조금 이제 느껴져요. 팀브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우리가 어떤 탑3 영상을 찍고 댓글에 탑3로 보고 시켜 드신 분들이 있나요? 이게 댓글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켜 먹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먹어야 될지 약간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스타일이고 음식에 대해서도 좀 막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만들었던 게 탑3인데 실제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고 먹나 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먹는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줘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삶의 부분에서 그 시간을 좀 줄여주고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팀브라더스 하는지 모르시거든요. 얼마 전에 아셨는데 우연찮게 아버지 핸드폰을 보다가 아버지 핸드폰에 팀브라더스 구독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요를 다 눌러놓고 댓글까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 아버지 어머니한테 비밀로 했거든요. 솔직히 좀 쪽팔려서였어요. 지금은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제 채널을 몰래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뿌듯한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모했었을 때 약 100여 명의 이제 팬분들, 구독자분, 우리 브라이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다 같이 박수 쳐주시고 같이 3시간 동안 놀았을 때 아,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때도 물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럼 팀브를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감동? 아직도 기억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떤 친구가 몸이 아픈 친구가 병원에서 시청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근데 그때 너무 울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혼자 인스타그램 DM 보면서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그 친구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생각날 때 있잖아요. 아 그 무슨 일 있었나?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아니다 약 5개월 정도 뒤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항암 치료를 이제 잘하고 이제 잘 이겨냈다 뭐 이렇게 카톡 아 그 DM이 왔는데 치료 기간 중 형들 되게 채널 많이 발전했네요. 지금도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잘 보고 있다. 형들 덕분에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와 저는 그때 진짜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이거 하는 거 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나만의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것들이 누군가에겐 조금 다른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니까 와, 내가 왜 계속 한 곳만 바라보고 쫓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더 미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좀 퍼스널한데 원래 이제 상투적으로 말하면 뭐 구독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구독자분들한테도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경범아 넌 되게 효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웃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 사시다 보니까 제가 자주 못 뵈잖아요. 부모님도 이제 제가 좀 궁금하고 물론 또 뭐 그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막 자주 내려가기 어렵긴 한데 어머님 아버지가 이제 제 유튜브 보는 거 전 처음에는 제가 좀 되게 민망하고 내가 나가서 괜히 관종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영상이 좀 자주 올라가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유튜브로나마 저를 이제 자주 보고 이제 그런 그리움을 좀 푼다라는 걸 누나한테 들었을 때 부모님한테도 되게 좀 당당해지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가 좀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팀브가 10만이 되었는데 네. JK가 생각하는 앞으로 팀브라더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뭐 사실 뭐 100만, 200만 이렇게 쑥쑥 자라면 좋죠. 근데 10만 명에 그쳐도 되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구독자분들이 정말 10만 명의 진성 구독자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런 어떤 훈훈한 친구 같은 느낌 이미 그때 그대로 느껴져서 옛날 처음에 구독하신 분들이나 나중에 구독하신 분들이나 다들 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채널
그게 바로 건강한 채널이 아닌가 싶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제가 4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벤처스퀘어 공모전에서 당신의 좌우명을 적으라 했을 때 제가 거기다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쓴 적이 있거든요. 저는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보약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이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서 이행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신건강에 도움, 그리고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약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약 한 사발 받으시죠. 덧붙여서 이제 또 채널 키워가지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Money is everything. 그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팀브라스 활동을 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다만 돈이 많이 안 돼서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 컨텐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보는 컨텐츠보다 항상 그냥 뭐 10분, 20분 뭐 인생에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또 삶을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빽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10분, 20분 허비하고 낭비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팀브라더스 계속 제가 열심히 리뷰하고 먹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범PD와 JK는 카메라 앞에 보였지만 그 뒤에서 저희를 위해서 밤낮없이 기획하고 열심히 뛰어준 조이 밤비 뿐만이 아니라 5세컨즈의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PD님들 사랑합니다 밥 사주세요 써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댓글에 이제 하트와 답글은 다 조이 밤비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달았는데 요즘 귀찮아서 떠밀어 좀 눈물 난다. 아 감사합니다. 조이 밤비 고생하셨어요.